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충병원 김상무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깨 회전근개는 완전히 찢어지는 경우를 전천 파열을 완전 파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중간하게 찢어진 것을 우리가 부분 파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 파열 상당히 중요한데요. 부분 파열은 완전 파열보다 더 아파요. 이상하죠? 완전 파열이 되면 더 아플 것 같지만 반대예요. 부분 파열은 어중간하게 찢어져가지고 온 데가 다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한 군데가 찢어지니까 여기 여기 저기가 다 땡겨요. 그렇게 되니까 강직도 생기고 50견도 잘 오는 것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어깨가 아픈데 왠지 더 아플 것 같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부분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를 볼게요. 이게 어깨 뼈예요. 여기 까만 게 요게 우리가 회전근개가 되는데요. 요 위에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점액낭측이에요. 점액낭. 이 점액낭측이 됩니다.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돼요. 점액낭이고 여기는 우리가 중간 실질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스티셜 중간 부위 파열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관절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근개는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점액낭 표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 부위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관절 뼈에부터 있는 관절낭측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여기가 가장 먼저 파열이 돼요. 관절낭측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열이 돼가지고 여기가 파열이 됩니다. 파열이 되고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요. 요 위로. 그래서 이제 완전 파열이 전천 파열로 이루어지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요런 식으로 다 비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관절낭측에서 시작해서 슬금슬금 확장이 된 것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분 파열이 다시 좋아지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10%에서 좋아진다 그래요. 10%에서. 그럼 90%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분은 안 좋지만 점점 안 좋아져요. 중간 파열로 가고 전부 다 완전 파열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외래에서는 좀 조심해서 치료를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완전 파열, 전천 파열로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기억하세요. 점액낭, 중간 관절낭 파열이 있고 이것이 가장 많이 생긴다. 이거는 가장 큰 진단은 MRI를 찍어보면 가장 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깨 회전근개는 완전 파열이 있고 부분 파열이 있죠. 부분 파열 알아볼게요. 먼저 MRI부터 쭉 보고 다음에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이렇게 회전근개가 극상근이 여기 내측에서부터 와서 바깥쪽까지 와서 까맣게 다 붙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얗게 보이게 되면 우리가 파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서 이런 선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도 연결이 되고 있으면 이건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부분 파열 중에서도 조금 심하죠. 자, 다른 영상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쭉 내려오는데 위에 표층도 괜찮고 관절 면적도 괜찮죠. 네, 근데 중간에만 안 좋아요. 중간 실질부가 우리가 안 좋은 실질부 부분 파열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외측에서도 우리가 표층이 안 좋고 여기는 실질부와 관절 면적까지 안 좋죠. 그래서 이 두 군데가 같이 안 좋죠. 이게 연결되게 되면 이제 거의 완전 파열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이런 우리가 MRI를 봤어요. 자, 이제 정의입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노화의 과정 중 생기는 무증상의 병변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별 뭐 아픈 거 없이 다치는 것 없이 그냥 아파지는 병변이란 거죠. 경관절의 기능장애 잠재적 원인이다. 나중에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인은요,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충돌이에요. 어깨를 올리면서 이게 견봉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해부학적 원인이다. 반복적인 미세 외상이다. 또 MRI의 발달로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MRI 없이 초음파만 봤을 때는 부분 파열, 완전 파열의 진단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MRI가 잘 보이니까, 기기가 좋아지니까 부분 파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역시 의학이 발전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 안 보였던 부분들이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요, 진행은요, 전층 파열로 진행되는 일종의 질환의 스펙트럼이다.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 파열이 되는데 전층 파열로 되는 일종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종도 생기고요. 붓고 견봉 마찰로 인한 염증성 병변도 생기고 딱딱해지는 섬유화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쭉 생기게 됩니다.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럼 부분 파일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청 파일로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줄에 혈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청 파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부분 파일 진단은요, 관절면과 건부착 사이 거리 파악이 중요합니다. 관절면척의 부분 파일은요, 관절면척이란 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질부고 여기는 밑에 관절면척이라고 그래요. 관절면척, 이 부위가 관절면척이라고 합니다. 부분 파일은 부착부와 관절면 사이 거리가 7mm 이상일 때는 50% 이상의 파일이다 라고 합니다. 7mm면 꽤 많이 찢어진 경우에요. 이게 거리가 고령에서는 주로 관절면척이 생기게 됩니다. 고령에서는 나이가 들게 되면 투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회전근개 부분 파일이 꽤 많이 생기는데요. 극상근, 극하근 사이에 있는 관절면척이 고발합니다. 여기도 관절면척이죠. 고령, 투수, 젊은 사람들에서는 관절면척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극상근과 견갑하근의 동맥으로부터 우리가 혈관 공급을 받습니다. 주로 앞쪽에서 받아요. 맞죠? 앞쪽과 위쪽에서 받는 거죠. 이렇게 견갑하근과 극상근 쪽으로 회산동맥으로부터의 고혈성 혈류 네트워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함소가 되는데 근위부, 원래 근위부가 혈관이 많겠죠. 근위부에는 혈관이 많은데 원위부로 갈수록 혈관이 떨어지고 또 내측에는 혈관이 많은데 외측으로 가면 혈관이 떨어지게 되겠고 관절면척에도 혈관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위쪽이 표층이 더 혈관이 많고 관절면척으로 가면 혈관이 좀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L만이라는 선생님께서 분류를 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분류는 땡땡땡 별표 좀 치세요. 별표 3개. 관절면척, 정맥낭측, 내측 이렇게 어렵죠?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쉬워요. Articular 우리가 관절면측, 벌사, 정맥낭측, 표층, 인터스티셜, 가운데에요. 안쪽 바깥쪽이 아니라 속 안에, 속 파일이다. 인터스티셜, 태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도 나누었어요. 3mm 이하일 때는 우리가 1단계, 3에서 6mm까지는 2단계, 6mm 이상에서는 3단계로 나누었죠. 많이 분류하셨죠? 일반 선생님이 이런 중요한 분류를 하셨습니다. 스나이더라는 선생님께서는 파스타라는 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파스타, 뭐 먹는 스파게티, 파스타 아니에요. 파스타는 영어로 보면 파셜, 부분, A는 아티큘라, 관절면측에 S, 스프라스피너투스, 극상근, T, 텐던, 힘줄이죠. A는 어벌전, 견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굳이 이야기하면 극상근의 관절면측의 부분 파일이다 라고 이렇게 파스타를 정의를 하셨습니다. 정상에서부터 심한 단계까지를 4단계로 분류하셨고요. 또 콘웨이라는 선생님께서는 페인트라고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지명을 지었을까요? 파셜, 아티큘라, 태어, 미더, 인트라텐디너스, 관절 내쪽 가운데 있는 실질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부의 익스텐션까지 뻗어지는, 확장되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 뭐냐면요, 건 내부까지 확장된 관절면측의 부분 파일이다. 관절면 부분 파일을 이렇게 스나이더 선생님과 코네이 선생님 이름까지 붙여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렵게. 또 일본 선생님은 또 이렇게 관절면측의 부분 파일을 1년 넘게 관찰을 해보셨어요. 아이고야, 고생했죠. 1년 넘게 관찰을 쭉 해보니까 53%에서 파일이 크기가 커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28%는 전청 파일로 진행됐다. 10%만 크기가 감소하고 소실되었다. 아, 이게 상당히 뭐 의미심장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뭐냐면요, 90%에서는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안 좋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관절면측의 부분 파일이요. 점점 안 좋아졌다. 왜냐하면 고령에서 생겼기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전청 파일로 진행됐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진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연 경과를 보시죠. 관절면측의 파일이 정맥낭측의 파일보다는 훨씬 많아요. 2배에서 3배까지 많고 조직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대식세포, 거대세포, 인트루킨, 원비 이제 육아조직이 많이 좀 생겼더라 라고 이런 거를 우리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또 기억하세요. 별표 3개입니다. 어디가 많이 생긴다고요? 관절면측이 점액낭층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두세 배 생기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점액낭층까지 파열되는 전층 파열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발생기는 쭉 나와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또 나카지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점액낭층에서는 주로 건다발로 구성이 됐다. 건다발. 관절면측에서는 건인대 관절망이 복합체인데 변형 능력 및 신장 강도가 커서 외상 후
관절면 측 발의 발성률이 증가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신장 강도가 크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치고 그럴 때 많이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야구 선수들이 많이 찢어지는 원인이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니어라는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죠. 유명하십니다. 외재적 견봉화 충돌, 부딪혀서 생기는 충돌 때문에 생겼다. 오자키 선생님은 모든 점액낭 측 파일이 견봉 전방 3분의 1인 오기 견봉인데 마찰과 관계가 있더라. 역시 이 니어랑 오자키 선생님은 외재적으로 외부 충돌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외재적으로 그럼 뭐가 외재적이고 내재적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외재적, 익스트린식 충돌이에요. 바깥으로 견봉화 충돌, 어깨를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부딪히게 되는 견봉화 충돌, 또 견관절 불안정성, 특히 전방 불안정성, 방카트라는 병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앞으로 움직이죠. 빠져나오면서 불안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회전근개도 안 좋아지더라라고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내측 충돌,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야구 선수에서 많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외재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내재적, 인트린식, 노화와 관련이 되는 대사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생겼다라는 거죠. 혈관 분포의 변화에 의한 퇴행성 파열이다. 혈관이 떨어지는 거죠.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연골에 혈관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퇴행성 파열이 생기듯이 어깨도 혈관이 떨어지니까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또 전단력에 의한 관내 파열이 생깁니다. 라고 내재적 원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아직까지 논쟁 중이에요. 뭐 내재적과 외재적이 모두 다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무조건 절대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재적이다, 내재적이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 개가 원인이 아니다. 다 판단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는 뭐 싸우고 있죠. 논쟁 중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관절 면측의 부분 파일은 주로 정리를 하면 관절 면측의 부분 파일은 혈관 분포 감소와 관계되어 있고 신장 강도 저하랑 관계가 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점액낭 측의 부분 파일은 내재적, 외재적 원인 모두와 관련이 있다 라고 이 영상을 보고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원인, 기전, 이걸 딱 기억하실게요. 이상 양상입니다. 아프겠죠? 당연히 통증. 밤에 심합니다. 밤에 심해요. 오버헤드, 어깨를 위로 하는 동작을 했을 때 많이 아프게 되겠죠. 빗을 빗을 때 또는 옷을 입을 때 등등 아프게 되고 주변 섬유에 긴장력이 증가된 것 같아 아파요. 우리가 어깨와 회전근개 파열이 여기에 생겼는데 다른 섬유까지 긴장력이 증가되겠죠. 당연히 여기만큼 다 아파져요. 전체적으로 다 아파지니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야간 통증은요, 특히나 전층 파열보다는 부분 파열에서 더 심하다 그래요. 약간 찢어지면은 그게 막 땡겨요. 땡겨가지고는 그냥 더 아파요. 다 찢어지는 것보다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보다 더 아프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임상 양상, 또 간혹 근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분 파열이 역시 전층 파열에 대해서 훨씬 더 아프다. 그리고 강직, 이것 때문에 부분 파열이 너무 아프니까 주위 조직이 다 뻣뻣해져요. 그래서 강직이 생기게 됩니다. 건섬유에 비생리적 장력이 생겨서 뻣뻣해지는 강직이 생긴다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 특히 부분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떤 단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깨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케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